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수진입니다. 내일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가시기 전에 이거 한번 좀 보시고, 또, 몇 개가 적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시작하도록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9월 10일, 데뷔특강 1을 올려드렸고, 이거는 인데, 그전 부분, 즉, 2021년 1월부터 3월에 A시험에 해당되는 고난도 문제가, 강의가 좀 빠져 있어서, 네. 요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128번은 참고로 문제는 제 사이트에 다운받으시고 풀어보시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 내일 시험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올리는 관계로 편집이 조금 잘안 돼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차가 한국이 좀더 늦어서, 여긴 지금 오후 2시인데요, 토요일 날. 네,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법으로 구성이 됐는데 앞에 have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있으면 난도가 껑충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이 여기에 말려들게 되겠죠. have plus pp 현재 완료 이랬는데, 이런 문제도 실제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일단 명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have access to, 전치사 to입니다. to 정사 to가 아니라 어디에 사용 권한 접근이 돼요. 그래서 access를 정리하자면, access는 동사일 때는 타동사예요. 전치사를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가 바로 목적어가 이렇게 와요. 얘는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의미적으로 어울림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로의 사용 권한 접근, 그래서 정답이 A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ED가 나온다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타동사기 때문에 have plus pp 목적으로 바로 와야지, 이런 식으로 to 전치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125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이 cut이라는 단어가 문장 전체 동사가 될수 없는 이유는 여기 동사 이미 있어요. 자, be committed to, 이 to도 역시 여러분들이 to 정사 to로 동사 원형을 뒤에 붙이려고 자꾸 착각이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owner is committed to, 어디에 전념하다, 어디에 기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해석에 a가 나온다면 전치사를 보시는 게 맞고, 뭐뭐 하는이라는 동작의 해석이면 to 정사 to를 보시면 돼요. serving on이 어떻게 잡힌, substantially가 해석이 조금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substain이네요. substain이라는 단어 자체는 계속 유지하다, 뭐 떠받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일단 해석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갈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는 동사 또 생기는 거고, ing라고 한다면 이 앞에가 serving이 동명사기 때문에 또 ing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to 부정사 역시 뭐뭐하기 위하여라면 여기서 문장이 끝내줘야 되는데, serving의 목적어는 fish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성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거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는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답이 sustainably라는 그런 D가 정답이 된, 약간 독특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127번 볼게요. 자, 역시 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만 봐도 되겠죠. If the team, 만약에 팀이 is, 뒤에 뭘 넣어야 되고, the launch goal이라는 뒤에 목적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가 왔어요. 내가 목적어라는 말을 툭 던졌는데, 팀이 고리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가 아무도 없어야 될 부사의 역할이 없고, 그 팀은 런치 골을 어떻게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meet the goal이라는 표현 아세요?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달성하다, 맞추다, 뭐 만나다가 아니라, 그래서 meet goal을 하는 것이 계획 이라면 조건이네요. The image must be approved by, 이때까지 이미지가 approve, 승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답이 됩니다. to 부정사가 되게 말썽을 많이 피워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용법이 많기 때문에,
b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뭐 하는 계획이 있다, 예정이다 이런 뜻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미션이 앞에 주어였고 이제 to 부정사 이런 거는 앞에 있는 미션과 to 부정사 동격의 관계. 문법 용어로 하자면 주격 보호죠. 미션은 to 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e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주어와 동격 관계로 뭐뭐이다라는 뜻과 뭐뭐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두 가지 출제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129번을 갈게요. 부사 어휘 문제. 부사 어휘 문제 어려운 이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사는 명사 빼고 다수식. 명사 수식하는 거몇개 있죠. only, solely, 뭐 merely 이런 것들. about도 있고 almost. about는 아니네. about은 숫자 수식이니까 almost all of the people 이럴 때 almost 명사 수식하는. plus 자 이거는 흠이죠. in the recordings are detectable. 자, 버트가 있네요. 버트의 내용 관계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또네 가지 충족 조건에 관련된 문장인데, can be here at a high volume. 자, 뒤쪽에서 좀 좋은 뜻으로 마무리를 져줬어요. 그러나, 볼륨이 높을 때는 들린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좀안 들린다. 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뒤에가 긍정으로 가고, 앞에가 긍정이고, 버트 부정. 이렇게 내용 관계 반대로 가니까. 자, 그래서 floor가 디텍트라는 게 뭐예요? 디텍트, 감지, 감지 가능. 이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하이 볼륨에서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부정의 뜻이 들어가 줘야 되죠. 그죠? 거의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정부사 barely가 정답이 됐던 그 문제예요. 자, 부정부사는 rarely, barely, scarcely, 뭐 seldom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얘는 문 두에 올 때는 또 도치라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1번으로 갈게요. 86 문제였고요. Is your computer running? 자, 명사에 이 컴퓨터가 주어가 됐고, running이라는 거는 뭐뭐하고 있는 진행이고요. run이 여기서 타동사일 때는 운영하다, 가게 같은 걸. 자동사일 때는 뭐 할까요? Computer이 run 된다 그러면 달리다가 돌아간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자동사로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겠네. Than usual. 뭐 일상보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usually라고 쓰진 않고 usually가 run을 한다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run한다. 보통 run하는 게 아니라 원래 평소보다 더욱더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묻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원을 수식하는 부사 정답 B가 정답이 돼요. 뒤에 형용사니까 형용사 아니야. slow, run slow 그러면 느리게 돌아간다 이렇게 될것 같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회화할 때 get home safe 그러지 get home safely 이렇게 좀잘안 와요. 집에 잘 도착해. 그래서 safely drive home safely drive home safe 이두 개가 다 사용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회화에서는 가능하지만 문법적으로 정통을 평가하자라는 이런 문제에서는 아직 비격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약간 피해요. 피한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안 내고 보기에 주질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슬로우로 좀할수 있었던 위험성이 많았던 문제인데, 슬로우리 즉 자동사 문장 완벽하니까 자동사 뒤에는 부사가 정답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01B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실수. 왜냐하면 문제 번호가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쉬운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 for herself. 혼자 스스로 D 이름을 틀리는 문제예요. 내용을 잘 봤었어야 됐는데, 앞에 있는 S란 여자가 was not available to work yesterday. 어제 일을 할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했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for herself라고 할수 없는 이유가 성별이 달라요. 그죠? 뭐 for himself 그러면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substitute 했다라고도 하기가 의미가 조금 정확하진 않죠. 깔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 언급된 이 여자가 목적격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for her이 정답이 됐어요. 만약에 내일 시험에서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for herself 제기대명사가 관용적 표현이 있죠. For himself,
혼자 스스로 앞에는 alone 아무도 없는 거고 이거는 아무 도움 없이 있고요. in itself 이게 저절로라는 뜻인데 굉장히 출제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딱. 네. 자, 110번 보도록 합니다. 전치사 여기 문제입니다. about는 전치사일 때는 관하여, 부사일 때는 대략이에요. 숫자가 뒤에 올 때, 그래서 두 가지 품사를 항상 보셔야 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beneath는 아래인데, under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under인데, beneath는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within은 너무나 출제 빈도가 높은 이내 에라는 뜻이고, 뒤에 다양한 걸 붙이죠. 장소, 기간, within the article, 기사, 종이, 문서 같은 것도 붙일 수 있고, 회사 내에서 within the company, above. 자, above는 이렇게 위, 어는 붙여 있는 거고, above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용량이 조금 잘못됐나? 제가 말하는 입하고 이게 좀 다른데, 네. 그냥 보세요. 네. 그래서 얘는 above냐, 아니면, beyond냐, 뭐 이런 거랑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yond가 관용적 표현이 몇개 있으니까, 사이트에 있는 그 어휘 정리한 거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용 볼까요? Need a new roof. Inspector noted that. 기회를 말했대요. The library will need a. 그 도서관이 the next 5 years. 더를 붙이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니까 그래. 특정해서. 다음 5 year 안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고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5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 문제는, very가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될 게, 제가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이 문제는 very가 동사입니다. 자동사. 다르다. 또 various는 형용사. 반드시 뒤에 복수형사가 붙어야 되는 것도 챙겨 놓으셔야 되고, 얘랑 동격이 뭐죠? A variety of. 형용사로서 뒤에 명사를 추격해서 역시 복수명사. 자, 또 variation이 나와요. variation. 얘는 가산이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변형된 것, 바꾼 거. 자, 요즘 뉴스 들으면 맨날 나오는 variant. variant는 이것도 가산인데 얘는 변종이죠. 변종. 변종이 코로나를 반영을 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고요. 올라와서 보시면 동사 항상 찾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쉼표 있나 없나 보자. 두 번째 동사 찾자. 그다음 동사의 수의 일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동사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준동사를 넣어야 될지. 그다음 준동사를 넣어야 된다면 태문제. 그러면 프로세스가 있고 맞네요. 프로세싱도 있네. 자, 프로시디드 하면은 또 S가 붙여져요. 이게 다 다른데 프로그레스도 있고 맞네. 자, 이 proceed는 자동사로서 진행되다예요.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 동사. 여기서 동사를 말씀드린 거고, process는 얘가 명사일 때도 있고, 동사일 때도 있죠. 동사일 때 일단은 가공 처리하다고 했습니다. 가공 처리하다. 얘는 타동사예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절차 있죠. 절차. 가상명사라는 거. 자, 그 다음. processing은 그럼 뭐냐면, 얘는 가공 처리예요. 가공 처리, processing. 자, proceed가 얘가 돈이에요. 돈, 자금. 자, progress는 성장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자, progress가 동사, 명사도 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선 돈이에요. A portion of the process earned.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출처를 나타내는. Tonight concert에서 얻어진 돈, 돈, 자금. 자, 이게 is being donated to charity. 자, 항상 좋은 얘기. 답이 from 출처를 나타내는 A가 답이 되는데 proceed가 해석이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또 시간을 끌 수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았어요. 자, 109번 갑니다. 자, 얘는 좀 중간에 내용이 좀 많이 길어서 이제 짧으면 눈에 딱딱 들어오는 사형식인데 give 그다음에 이 사람 it's employee of the month까지 아직 문장 안 끝났죠. month를 주는 건 아니니까 employee of the month award. 자, D가 답이래요. 그래서 사용식은 give somebody something. 자, 이게 수동태가 되면 somebody is given something 이렇게 바뀌는 그런 수동태. 특이한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3번 갈게요. Next 다음 straight 곧바로 additional 추가
productive, 생산적인. Increase, 여기서는 increase가 자동사로 사용이 됐고요. Job opportunity are predicted to. Job opportunity가, predict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increase가 될 예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in 10 years. 향후 10년 안에라는 뜻이 되죠. 자, 쉬워요. 답이 next가 정답. 제가 이거 고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났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랄까, later? 이런 게 있으면 어땠을까? In the later 10 years? 자, 이러면 안 돼요. later은 불특정한 시점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불특정, see you later처럼. next는 특정, 불특정 다 되는데 더가 있으면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10 years 나타내서 그래요. 아, 제가 말이 좀 빠른 이유가 빨리 좀, 올려드리려고. 네, 114번. 자, once가 일단 결정해주죠. 얘가 부사절 접속사. once는 한 번도 있고, 예전에라는 부사도 있고, 일단 뭐뭐 한다면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performances stars. 자, 이게 시제를 나타내는 문제라고 보신다면, 앞에 please니까 미래에 같은 시제 붙이면 안 되죠. 왜냐?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요. 나오면 또 적중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많이 쉬웠었어요, 이 문제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시절이 미래일 때,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 자, 그래서 이런 게 미래 시제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는 현재를 쓰셔야 돼요. The stars라는 A가 정답이 됩니다. 네. 115번.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어법으로 안 되는 게 많이 보이네요. A 전체도 안 되고, while서 because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용 관계. 오케이. Some of our customers prefer an aggressive approach to investment. Others are cautious. 내용이 좀 반대네요. Others, some. 여기에서 나오네. 몇몇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다. 그러면은 뒤에 형용사보다는 몇 사람은 이래, 반면에 이 사람은 이런 반면. 그래서 답이 와요. 뭐뭐하는 반면에 B가 정답이 됩니다. 뭐뭐하는 동안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고. 116번 갈게요. 자, 얘 너무 많이 했어요. Accomplished. Accomplished 시리즈 나오면 해석이 established. 확고한. 자리매김한. 그 다음에 accomplished는 재량 있는. 또 celebrated 맨날 한 시리즈. 얘는 축하받은 게 아니라 유명한. 이렇게만 할게요. 121번. 오케이. It was,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좀 떨어져야 돼요. 앞에 electronics의 전자 뭐 회사의 recycling 재활용하는 이것은 will drastically decrease the amount of waste produced each month. 매달 만들어지는 나오는 쓰레기 양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예요. 이 recycling이 그 뭐겠어요? Initiative. 자, 얘가 함정이네. Object. 왜냐하면 이거는 objective를 이제 보게끔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목표. 근데 object는 물건이지, 물건. 그렇죠? Impression, 인상. First impression처럼 preview. 자, 이것도 아니죠. 미리 보는 거니까. 자, initiative. 이게 계획. 의도. 의도가 있는. Recycling, 이 initiative. 의도 계획. 계획이 낫겠네요. 계획. Recycling 계획. 그래서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 계획은 가산이고, 의도는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소유격이 있으니까 수표기에 대한 거는 이미 됐다라고 보시고요. 이 리사이클링의 계획은 이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125번 갈게요. 앞에 뒤에 거를 좀 보시게 되면요. Information technology determines what and how children play determine. IT가 결정한대요. 무엇을 플레이하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Consecutively, 자, 얘는 연속적으로, increasing 점점. 점점 멀어지는. 자꾸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점점이 점점. Deeply는 심오하게, highly는 얘는 PP 많이 수식하죠. Highly qualified, 매우 자격 있는 갖춰진. 자, 그 다음에 얘 문제 어려워요. About the recycling project. 자, 얘는 address에 수식을 하는 부사입니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promptly, promptly 정답. 자, abruptly, 얘는
좀 빨리 읽고, 그죠? Shortly, briefly, 잠깐, 지금 properly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Abrupt needs. abruptly가 갑작스럽게네. Urgently, urgent need. 이제 갑작스러운 도움. 자, brief,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중단. 그다음에 prompt 같은 거는 신속한 답변, 대답 이런 거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abrupt 형용사는 출 때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현재는. 네, 그래서 답이 promptly 정답이 됐습니다. 자, 123번. 오케이. 후 정답. 자, 빨리 좀 제가 풀어드리는데 that는 왜안 돼요? 좀 있으면 안 되죠. 계속적 문법에 관계된 명사 that 사용 불가. 129번. 좀 없으면 that 후답두 개. 하나가 빠져주겠죠, 거기에서. 129번. 자, 이게 어려워요. 일단 be subject는 많이 좀 해보셔서 많이 아는데 be subject to가 전치사예요. 어디에. 그래서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어디에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 아까 했던 be committed to 그것도 어디에고,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 to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be dedicated to 이것도 어디에 헌신하다. be 또뭐 있어요? responsive 좀 쉽긴 하지만 어디에 답변하는 to 이런 것들. 그래서 전치사니까 뒤에 모아야 돼. 명사 와야 되지, 명사. Safety inspection. 자, 그럼 예를 수식하는 형용사 routine. 자, A가 정답. 이 동사 원형으로 봐도 뭐 틀리진 않겠네, 그쵸? 자, 111번 봅니다. 명사 어휘 문제. 자, 주어하고 동사 관계 잡아서 가야 되겠어. exceed. 자, 넘어가다, 초과하다, 뭐를. initial investment. 초기 투자금을 넘어가는 거네. 자, cost saving generated by.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용의 saving이 액수.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액수가 넘치는 거지. 다른 거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불가능하니까. 자, 다 했어요. 네. 여기 다 끝났습니다. 네,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어디 갔어요? 네. 119번 갈게요. 자, project to. 얘 to도 to가 많이 헷갈려요. from을, 요걸 잡았어야 돼. from A to B. 자, 전치사 to죠.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래서 manage가 없네. 배려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from being. 자, A to B니까 얘도 ing인데 뒤 목적어 있어서 수동태가 아닌 능동. 115번. 자, to particular task. 전치사 to를 붙이는 그런 어휘를 넣는 게 빠르겠네요. Each volunteer will be. 자, to인데 influence, acquire, respond. 좀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 다시. voluntary particular work에 할당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assign somebody, 늘 누구에게 something, 일거리에게 할당하다. 이게 수동태가 돼서 somebody will be assigned 일, 그다음에 to 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ssigned 일. assignment가 숙제 일이라는 뜻이 있어서. 네. 자, 127번 갈게요. 어휘 문제. to 전치사가 아니라 여기서 to 정사를 뒤에 붙였고요. to change color on last tree properly. unfinished wood surfaces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뭐만 경향이 있다. 자, to 부정사의 수식하는 형사적 용법이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거고요. have a trend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trend 뭐 유행이긴 하지만 어떤 경향으로 해서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이 자꾸, 네, 이제 익숙해서 뭐 그렇게 써요. 또뭐 그냥 외우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하긴 한데, 그런 게좀 많긴 해요. 네. 자, 141번 마지막 문제 풀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If you are shopping for machines, 만약에 머신을 위한 쇼핑을 하고 계신다면, 근데, 자, 꺾어져요, 내용이. 근데 이게 어떻다면, cost에 의해서의 뒤에가 좀 중요하네요. 비용에 있어서 힘든다는 얘기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가 이러하다면 product have the brand new machines for you. 자,
challenge, challenge. 좀 힘들다 이거죠. You are challenged by the cost.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 cost에 의해서 challenge를 받는다는 게 힘듦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있으니까 능동하면 안 되겠고, challenge를 한다. 즉, challenge somebody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가 누구한테 challenge, 좀 힘들게 하다. 그러면은 I am challenged by something.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송태.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말이 빨랐고 설명을 좀 많이 빨리 했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 좀 정리 한번 수습했으면 좋겠고요. 시험 뭐 다음 달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보시고 다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면은 또 달라 보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weekend. Bye bye.